자,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네, 그동안 연락 못 네, 드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자, 그 카멀라 해리스하고 트럼프 TV 토론 얘기하기 전에 혹시 그동안에 저희도 연결이 안 됐으니까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유력 언론이 보도하거나 논란이 된거 있습니까? 혹시 궁금해요. 뭐한 2주 전인가요? 그 타임 매거진에서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기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타임지에서요? 그래서 네, 타임 매거진에서 나왔고요. 네. 뭐 그냥 객관적으로 그 기사를 서술을 하긴 했는데 네. 뭐 야당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좀 논조로 썼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이제 좀 타임을 읽거나 좀잘 아시는 분들은 한국의 디올백 사건이 이렇게 불기소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될것 같고요. 네. 또 이코노미스트라는 또 잡지에서 네. 이제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그 방문을 계기로 정말 한국과 일본이 화해할 수 있을까? 과거사를 잊을 수 있을까라는 특집 기사를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게재를 했습니다. 중요한 기사네, 이코노미스트에서요. 그래서 뭐 젊은 세대들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젊은 세대들이 좀 그런 역사 의식이 좀 옅어지고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한국 국민의 대다수는 그 일본에 대한 그 과거사 사죄를 하지 않은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지금 법적으로 또 국제법상으로 또 이렇게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논조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줄기차게 추진했던 한미일 군사동맹의 한국인 정서가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경고성 글이라고 봐야 되네요. 네, 뭐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나오는 아, 영국의 예. 매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또 객관적으로 또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는 거죠, 그냥. 미국에서는 뭐 이제 좀 칭찬하는 분위기죠. 아, 그렇습니까? 드디어 화해가 되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고 희망성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틀 전입니까?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카멀라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1차 TV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현지에서 보셨을 때 평가부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해리스의 뭐 판정승이라는 기사가 좀 나오긴 했는데 한국에서는 네네. 미국에서는 완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CNN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67대 33으로 네. 해리스가 훨씬 두배 정도 더 차이가 났죠. 대단했군요. 해리스가 훨씬 잘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네. 토론이 끝난 다음에 해리스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정치 그러게요. 자금이. 네, 그러니까 반영하는 거죠. 누가 네네. 잘했는지를. 네. 그다음에 왜? 여러 뭐 여러 네. 평론가들도 다 해리스의 승리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토론하기 전엔 해리스의 컨텐츠가 없는데 트럼프한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해리스가 트럼프를 공격한 부분들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말해도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던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청자들도 굉장히 신선했을 거예요. 맨날 트럼프가 공격을 글쎄 하면서 말이에요. 트럼프가 자기 할말 하고 남의 말안 듣고 막 이런 이미지였는데 네. 해리스가 의외로 아주 강하게 나왔고요. 검사 출신이라는 걸잘뭐 한국에서는 검사 출신 정치인들 별로 좋아하시진 네. 않겠지만 예. 검사 또 한번 검사는 잠깐 했고 그다음에 정치인을 오래 했죠. 네.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잘 활용해가지고 트럼프를 아주 범죄자 다루듯이 다뤘어요. 거짓말쟁이 범죄자 이런 프레임으로 다뤄가지고 트럼프가 쩔쩔매는 모습이 여러 차례 연출돼서 그래요? 트럼프가 굉장히 저도 처음 봤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총을 맞고도 손을 번쩍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한국말로 속된 말로 발작 버튼, 약점 이런 것들을 계속 공격하니까 흥분하더라고요. 흥분했어요? 역시. 야. 네. 그래서 뭐 하지 않아도 될 말도 하고 뭐 네. 아주 맥락 없고 쓸데없고 아니 허위 거짓 선동 같은 말들도 마구 해서 네. 실수가 많았다. 실수를 유발한 것은 역시 헤리스의 전략이 적중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제 판이 많이 변하겠네요. 그럼 미국 대선판이 그렇게 되면은 미국 TV 토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선에.
네, 일단 요번 대선이 뭐 예전에도 팽팽했지만 예. 가장 점치기 힘들고 가장 백중세, 네. 역대 최대의 백중세라고 할 정도로 네. 팽팽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오늘 이제 토론 후에 네. 여론조사가 네. 나왔는데 해리스가 47대 42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 차이가 난 거죠. 그 뒤집어진 거죠. 완전 팽팽하다가. 예,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네. 5% 차이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이기 때문에 네. 뭐 해리스 쪽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고요. 네. 뭐 트럼프는 뭐 잘못된 여론조사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대응하면서 네, 여전히 내가 앞서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공화당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뭐라 합니까? 캐스팅 보드 주인가요? 조지아 주라든가 이쪽에가 사실상 미국 대선은 그 완전 직접 투표가 아니니까 그런 네. 쪽에 그 결정을 할수 있는 주의 여론조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특파원님. 네. 네, 그래서 그 생각. 네. 일단 그 이제 7개 경합주라고 아, 하고요. 경합주. 그 예. 중에서 7개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영어를 네. 하고 경합주 중에 경합주를 두 군데를 꼽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조지아주하고 예. 펜실베이니아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저께 그 토론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렸죠. 그 지난번 트럼프와 바이든 토론은 조지아주에서 아, 열렸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두개 주에서 열린 거고요. 네. 그래서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토론에서 해리스가 좀 앞선 걸로 보여서 네. 또 지난 대선 때는 그 바이든이 1% 차이로 트럼프를 이겼고요.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오, 1%였나요? 그전저 대선 네. 2016년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는 네. 트럼프가 1%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 나는 거네. 조지아는 지난 요번 2020년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이긴 거고요. 역전해버린 거죠. 조지아주가 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조지아는 이제 역대 처음입니다. 뭐 예전에 민주당이 또 득세할 때는 그런 적도 있었지만 네네. 현대사 들어서는 이제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네. 이긴 것은 처음이었는데 결국 올해 대선도 이두개 주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봅니다. 네. 결국은 그렇게 가겠군요. 아주 팽팽하고요. 지금도 1%, 2% 차이고요. 여론조사가. 우리 이상현 특파원이 보시기에는 어떤 변수가 앞으로 11월이죠?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한두 달여 남은 겁니까? 예.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트럼프의 그 사법 그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하나 그 선고가 나올 그 재판이 미뤄져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이제 사법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되지 못하게 됐고요. 네. 이제 결국 진짜 이제 진검 승부. 이제 실탄을 갖고 이제 자금을 갖고 쏟아부어서 한 몇만 표, 몇십만 표를 확보하는 그런 전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트럼프 쪽의 리스크는 고령입니다. 트럼프가. 그렇지. 네, 해리스보다 나이가 많구나.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었죠. 전에 바이든하고 달라졌네, 완전히. 네. 이번에도 이제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고령 논란을 토론에서 일으킬 정도로 말실수도 많이 하고 맥락 없는 대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고령 리스크가 계속 문제가 될것 같고요. 해리스는 경제 문제가 결국은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 왜요? 이제 주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뭐 SP500 지수, 그러니까 미국 증시 지수가 이제 계속 좋아져야 현지 그 여당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만약 경착륙이라는 그런 신호가 나온다거나 좀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게 부각이 된다면 해리스한테 굉장히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증시를 잡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는 바뀌었지만, 결국 민주당 정권이 결국 중앙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든가 평가,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를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경제와 이제 국경 문제죠. 국경 문제. 네, 그래서 경제 문제로 이번에 굉장히 세게 부딪혔는데 네. 해리스가 나름 방어를 잘 했습니다. 그래요? 네, 트럼프가 최대 실업률을 물려주고 인플레이션도 너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맞아요. 오히려 역공을 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당황해서 그냥 최악의 정권이다.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수사적으로만 대응을 해서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갸우뚱했을 겁니다. 오히려 해리스가 7분가량 경제에 대해서 얘기한 반면에 어이고. 트럼프는 4분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트럼프가 준비를 잘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서 고령놀라에서 나온 거고요. 이제 국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자꾸 넘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계속 이제 미국인들도 그리고 저희 같은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그 문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법이 너무 많이 넘어올 경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뭐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라는 트럼프의 말은 너무 황당한 말이고요.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이든의 최대 실정으로 몰아붙여서 이제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펼쳤던 외교 정책, 중동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한반도 관계, 이 문제도 상당히 TV 토론에서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김정은 얘기만 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하다, 자기 무서워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네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리스가 반격을 하긴 했는데 일단 해리스가 되면 지금과 거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네, 해리스는 바이든의 정책을 승계할 수밖에 없고요. 그 민주당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이런 큰 전략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도 일본을 화해시키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다 네,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한미일 군사동맹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죠? 이제 분명히 그것도 승계해서 추진할 것이 분명하고요. 북한하고도 이제 하지만 트럼프가 트럼프가 되면 돼. 트럼프가 되면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네, 바뀔 것 같습니까? 일단 인도태평양 전략을 뭐 포기한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중단시킬 것 같고요. 이제 예전에도 주한미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국방비 부담을 이유로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압력이 계속 강해질 거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한국이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잖아요. 미국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한국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부각시키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자기한테 투자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근데 이제 더 내어놓으라고 할 겁니다.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에. 그 압력을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지금 바이든 때도 엄청나게 퍼주지 않았습니까? 거의 맞습니다. 500조가량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더하면 더하지 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기업과 정부가 이런 부담들을 어떻게 안고 어떻게 외교적으로 이걸 풀어갈지가 관건인데 지금의 뭐 저는 그 한국 지금 정부의 외교력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이 정부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가 정말 의문입니다. 해결할 수 없겠죠. 뭐, 지금까지 그냥 끌려들어가고 말려들어가고 거의 뭐, 큰형님 모시듯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남은 두 달여 동안의 변수는, TV 토론이 한번더 있나요? TV 토론을 해리스가 하자고 했는데 오늘 트럼프가 오늘 뉴스로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안 한대요, 이제 트럼프가. 저래 바이든 자기가 진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해봤자 자기한테 유리할 게 없다는 전략이 쓴 거죠. 전에 바이든 있을 땐막 하자 그랬잖아, 트럼프가. 네, 언제든지 오라고 어디서든지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야유분에 호되게 당한 모양입니다. 결집도가 민주당 지지자층들이 그러면 기대와 희망이 보이니까 이 해리스 쪽으로 상당히 결집할 수 있는 확률도 커졌네요. 선거에서 굉장히 아니, 중요한데. 그게, 네,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결국은 비슷합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지지자들이, 미국에서는. 인구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동원하고 투표장에 나오느냐 문제였는데요. 그렇죠. 바이든이 안 되는 이유도 바이든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였거든요. 민주당을 안 찍겠다는 게 아니라 투표율이 낮아질까 걱정을 했던 건데, 해리스가 되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고요. 뭐, 이게 좀 탐구에서는 좀 이렇게 가볍게 보시는 것 같은데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그 가수가 있습니다. 여자 가수, 젊은 가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맞아요. 이 여가수가 캐리스를 지지했거든요. 맞아요. 봤습니다. 네,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스위프트가 좌우할 수 있는 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이구. 특히 경합주에서 그리고 젊은 공화당원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습게 보면 안될 그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통령 후보도 해리스가 상당히 잘 지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민주당에. 처음에는 불안한 게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해리스의 약점을 잘 보완해주는 선택이었다고 해리스가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나라처럼 일단 투표권이 그, 자동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네, 일단 자기가 투표권이 있어도 자기가 이제 매번 그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편으로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귀찮아서 투표율이 한국보다는 좀 낮은 게 현실인데, 이번 대선은 워낙 백중세라 아, 그래요? 투표율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현지에서 정확히 정리해 주시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허님. 아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서 연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한국에 워낙 그 아이고, 노련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많으니까요. 예, 한마디로 정신이 이해하고 없어요. 있습니다. 자국 뭐 깨고 저도 뭐 뉴스를 나면은, 보다 보면 어지러운 판인데 한국에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자국 깨면은 악행들이 그냥 보여지니까 그 악행하고 저희들이 싸우느라고 솔직히 정신이 없습니다. 아,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특허님 또, 예, 또이 대선 변화라든가 미국의 또 여러 가지 변화들 있으면 바로 또 연결하기로 하겠습니다. 특허님 건강하시고요. 네, 파이팅 예,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